너 가끔 내시죠? 이게 맥주 말이야. 이분 뽑아, 이분. 박영환 씨는 되시죠? 아, 저 뭐, 되게 독도를 위해서라면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. 유재석 씨 될 것 같아요. 아유, 경영 씨 되게. 저도 뭐 저기 한가슴 하거든요. 나중에 시간 나면 같이 한번. 예, 같이 한번. 둘이 지금 같이 한번. 독도의 큰 섬이 그저 자존심 안 들어. 가슴도 중요하지만 눈빛이 그자들을 바라보면서 분노의 참 원투 쓰리 볼롱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인정 볼롱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인정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극을 아직 녹화가 많이 남았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떤 생각이? 아, 차인표 씨 정말 매력적인 남자다. 아, 정말 바나나는 박수죠. 많은 분들에게 박수를 할 때는 이거 괜찮은데요. 아, 정말 러브콜이 얼마나 정치권에서 러브콜이 얼마나 부인께도 굉장히 잘한다고 애청하라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말 잘 듣는 게 잘하는 것 같아요. 아내한테 특별한 걱정 끼치지 않고. 아니 근데 그 같은 단체에 황보 씨 계시잖아요. 네네. 황보 씨가 그런데요. 장난을 가끔 굉장히 치는 걸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런 거. 근데 차인표 박수, 차인표 박수. 남이 차인표 씨한테 치시면 안 받아주신대요. 아 이거 또 오해와 이것도 좀 진상 규명을.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. 이 들어봤을 때 아까 해명을 안 들었으면은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매너가 없을 수가 있는지 예, 예. 인사도 안 해 또 만났는데 장난만 쳐 근데 그렇게 신화를 하시는데 혼난다면서요 저는 저희 아내의 의견을 존중을 해요 네, 그리고 저희 아내는 제가 정말 작품 들어가면 연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른 거를 신경 안 쓰게 이렇게 만들어요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집이 이제 우리 딸들이 두 명이 있는데 자라서 제 서재를 없애고 거기에 이제 딸들 방으로 꾸미는데 인테리어 업자가 오시더니 같이 도면을 보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면 좀 보자고 나도 그랬더니 저리 가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제가 연기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대단하시네 연기만 하라고 저리 가라고 다른 거 신경 못 쓰게 한다 레저 여왕 그러네요 네. 우리 집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저 너무 감사하게 짠쇠 박수 오랜만에 들어가면 남의 집 갖고 좋겠는데 내 집인데 남의 집에서 자는 느낌. 네. 괜찮잖아요. 아니 사실 저 우리 심혜진 씨도 아까 뭐 좀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네. 남편분을 위해서 좀 이렇게 이런저런 내조를 좀 많이 하시는 네, 편이죠? 뭐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 그냥 밥 해주고 아니 남편 밥도 먹여준다면서요 아니, 누가 그래요? 저는 다 했잖아 그냥 뭐 박혜진 씨가 얘기를 아니 주세요. 그게 그 형부가 예? 애교가 많아요 언니가 오히려 좀 남자 같아요. 저는 반대일 줄 알았어요. 왜냐면 형부가 키도 크시고 약간 숀 코넬리 스타일이시니까. 아, 숀 코넬리 스타일이세요? 잘생겼어요. 진짜 숀 코넬리 아니에요? 저 되게 살던데. 럭셔리하게 사시니까 아줌마 이래가지고 시킬 줄 알았어요. 오, 네. 언니가 다 하고 형부 거는 다 챙겨드리고 이제 그걸 제가 옆에서 봤죠. 대단하다. 안혜진 씨가 자기 남편 잘생겼다고 자랑 되게 많이 해요. 진짜 잘생겼다. 그럼 선배님 뭐라고 얘기했어요? 우리 남편도 잘생겼다. 누나 입 조심해요. 이제. 정말 가볍게 정말 마음이 따뜻하시네요.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니? 선배님이 혹시나 말 실수하실까봐 선배님 왜 입 조심해요. 후배 사람. 얼마나 따뜻합니까? 늘 이렇게 주변 걱정하시고 숀 코넬리하고 이봉원 입 조심해요. 아니 황우슬 씨도 사실 저 궁금합니다.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남자친구도 있고 있어요? 남자친구 있어요? 없어요. 아니 그러면은 우리 저 오랜만에 그거 한번 해볼까요? 황우슬 씨가 문자를 보내고 거기에 단문을 어떻게 보낼 건지 요거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황우슬 씨가 떠오르는 문자를 그냥 보내세요. 시간은 새벽 1시. 1시야. 춥고 배고파. 어디야? 지금 와줄 수 있어? 아. 야, 이거는 좀 남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키는 문자네. 아,